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장대를 가지라. 믿음의 장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장대, 이 믿음의 장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은 이 장대 높이뛰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지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여자 장대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러시아의 이신바예바 선수입니다. 자, 이신바예바 선수는 5.5m를 넘어서 우승을 했습니다. 5.5m를 뛰어넘을 수 있던 것은 이 장대를 붙잡고 장대를 의지해서 뛰어넘은 것입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승한 선수는 2.34m를 뛰어넘어서 우승했습니다. 남자도 장대가 없으면 그만큼밖에 못 뛰는데 여자도 장대를 의지하니 그 두 배 가까이 되는 5.5m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장대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장대를 의지해서 장애물을 끄떡이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장대를 짚고 뛰어오르며 첫째, 우리가 장대가 있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이 점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장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걸림이 되는 이런 장애를 이 믿음의 장대를 가지면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높이 점프하여 주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 날개 돋치는 듯한 새 힘을 얻어서 저 천성에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장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장 적합한 장대를 하나씩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장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보 기도의 장대입니다. 중보 기도의 장대.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장대.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장대가 되면 참 좋습니다. 중보 기도하면 저희 교회에서는 딱 몇몇 얼굴들이 떠오르지. 어느 목사님도 떠오르고 또 어느 권사님도 떠오르고 권사님들 앞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얼굴이 쭉 지나가지요. 저는 늘 이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 보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기도의 장대. 다른 사람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중보기도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중보기도 매일 10시에 중보기도를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시간에는 자기 자신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멸망해서 구원하였습니다. 자, 모세는 또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자기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함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함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옥에 갇힌 베드로도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 줘야 할까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첫째,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평안한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위에 정치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도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리라. 그래서 형통케 하는 복은 조건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을 위한 중보기도는 공기가 배에 필요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에 좋은 본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할 게 없지요. 그러나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사도바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5장 3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사도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기도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좀 빌어달라고 중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도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기도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목회자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목회자를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은 뭐 힘이 있어야 되고 근세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막 전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뭐 힘이 없어 못하고 뭐 물질이 없어 못하고 근세가 없어 못하고 그런 것 배제하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외에도 곳곳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기도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목회자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하며 목회자를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의 종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는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아마 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라도 주의 종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않으면 옆에서 붙들어줄 수 있는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 바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예, 복에 거는 데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그래도 복에 거는 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라도 제일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으면 주의 종이겠지요. 그래도 정말 세상 버리고 전재산 바치고 또 생명을 바치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난 자들 자기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장대 목사님 전 참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또 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다른 장들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보 기도가 어려우면 전도의 장대, 예, 전도의 장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맞지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크게 기뻐하며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주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자, 역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즐기자고 하였습니다. 집 나간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너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로 인해 큰 잔치를 베풀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한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 장대를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전도의 장대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중보 기도도 좋지만 전도의 장대를 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장대, 뭐 하나님도 좋아하고 주의 종도 좋아하고 성도도 좋아하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이 전도의 장대. 자, 그러면 전도의 장대를 가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에게는 뭐 어떤 뭐 유익이 있습니까? 예, 유익이 있습니다. 자,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중보 기도의 장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전도의 장대를 꼭 가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와 함께 더베로 가서. 바울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돌에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생명을 지켜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전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두 번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는 축복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토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복음을 비밀을 이렇게 알릴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해주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의 장대를 가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에 안전뱅이도 일어서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도 고치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서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전도할 때에 우리는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뻐하는 전도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독을 받지 않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장대를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평안한 신을 신기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